잠언서 13장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선선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써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르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행진게 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24절로부터 살펴보는 말씀,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느냐. 영혼에게 생명이 샘이 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자. 영혼에게 생명이 샘이 된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라고 14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생명의 샘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분명히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를 버린 것과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그들이 행한 죄다라고 말하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삶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라는 거죠.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는 이유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건 하나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하셨어요. 생명샘의 근원이라라는 말의 의미는 생명을 주는 근본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히브리어의 근본은 아브라는 단어거든요. 아버지, 근원, 시작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근본이고 아버지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아버지 근원이 누가 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셨고, 낳으셨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피로 다 사해 주시고 죄인에서부터 우리를 의인이 되어지는 시작을 갖게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피로 나음을 입은 자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골로새 2장 3절에 예수님을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즉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생명 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내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의 교훈을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관건이죠. 그 말씀을 받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거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나는 그 구원이 내게 실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생이 내 안에서 지금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처럼 이 삶에서 영생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은 내 삶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건 생명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생명은 사망을 능히 이겨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망의 그물들, 그물은 뭐예요? 걸리게 하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사망의 올무들이 내 생각 속에 나를 묶고 나의 삶의 어떤 것들로 나를 묶으면서 내가 많이 그런 사망의 그물에 잡혀서 묶여있고 거기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이것은 사망의 그물에 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생명을 가진 자라면 절대로 이것에서 묶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의라 그랬거든요. 믿음은 의와 함께 살고 의로운 자로서 살고 또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사는 게 믿는 자인 거예요.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라고 할 때 이 교훈을 원어적으로는 어떤 법 이런 걸 말하죠. 이 잠언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법은 율법을 지혜롭게 받은 자는 생명, 샘을 소유한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기에 이 지혜로운 자는 그 율법이 그들에게 생명샘이 되어지고 어떤 자에겐 아니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줬을 때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고 그들에게 허락한 절기라든지 달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지켰어요. 교회에서 주의를 열심히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 마찬가지인데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기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자는 미련한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왜 고린도 교회에게 했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의롭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죄인처럼 죽은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여기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에게 생명의 샘이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그 율법을 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그분 앞에 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그들에게 생명의 샘이 되어져서 율법을 주님을 주로 섬기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생명의 샘이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민이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닌 거죠. 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즉 율법을 가진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안 사람은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서를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한 것이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은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의롭게 하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그의 다시 살아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은 새 사람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 땅 가운데서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 비천한 것 같을지라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사는 자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처럼 이렇게 되는 게 마치 세상에서 실패하는 자 같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보잘것없이 죽은 자같이 비천한 자같이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가 되어지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자인 것 같은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 마치 걸린 것 같이 죽으셨지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의 사망 권세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이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하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 분명히 재앙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나의 거처를 삼고 있겠느냐. 애굽에 종살이를 했지만 사망 권세자의 바로의 밑에 있었지만 바로는 장자를 지킬 수 없었지만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은 장자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야. 애굽에 속한 모든 것은 재앙을 받아서 다 멸살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야. 본문에서 무엇을 그런 말하는 거야? 나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이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이냐 아니냐. 15절 말씀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선한 지혜예요. 선과 악.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히 말했거든요. 선은 생명이고 악은 사망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의 지혜는 선한 지혜이지만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지혜는 사악한 지혜인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 어디에 속했어요? 생명은 하늘에 속했고 사망은 땅에 속한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생명에 속한 지혜요. 땅에서부터 올라온 지혜는 사망에 속한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사느냐? 땅의 지혜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의 계명은 다른 복음을 말해서 십자가의 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마치 의롭다함을 얻고 마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는 식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이사야 집을 통해서 55장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은 알래 알 수가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선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이를 알래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15절에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안다 그랬어요. 다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즉 내가 그 하늘의 지혜, 선한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사망 권세자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보고 알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취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의 초월성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에 초월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선한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렇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사악하다 그러니까 무슨 강도, 도둑, 살인자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악한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를 사악한 자라냐면 자기 지혜로, 자기 의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를 사악한 자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죠. 내 탐심,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인가? 왜? 그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의 6절과 7절,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악한 자인 거예요. 선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인 거죠. 악한 자는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 험악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모두가 다 저주 아래 놓인 자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요. 그걸 다 지켜야 될 의무를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망에 두려웠다고요. 주님을 어떻게 잘 섬겨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무슨 일이 날것 같고, 기도 안 하면, 성경 안 읽으면 뭔가가 일어날 것 같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이미 자유케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누리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지혜인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내가 생명에 속한 자요, 율법과 관계가 없는 자이고, 그 안에 있지 않냐면 항상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자꾸 너는 죄인이잖아. 넌 죄인이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가 잘못했잖아.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럼 죄값인 사망을 계속 요구를 한다는 거죠. 죄값인 사망을 요구하니까 항상 두려움에 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두려워 안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고,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해야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왜 허락하셨나? 비록 나에게 어떤 고통이 와도 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면 선한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다 분별하니까 넉넉히 이기고 두려워하거나 그 사망 권세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뭔가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웠다나요.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게 나타내셨어요. 내가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너무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육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주로 섬기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우리 바로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다시 살아서 그분을 믿으면 의로워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 입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가 되어지니까 이게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니까 주님이 나의 주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냐. 아휴 난 못해. 아이고 어떻게 하지?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오는 걸 여기서 이미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부정의 말을 하고 착한 자가 되어지면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물어뜯는 것도 다 이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찬송이 나오게 돼요. 아멘. 주님을 높이는 아멘.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16절 무릇을 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 이 사람은 원어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사려가 깊은 사람 현명한 사람 그리고 분별이 있는 신중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려가 깊다. 즉 신령한 자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분별하는 자. 그러면 항상 신중히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시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신중하게 이걸 다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영분별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느냐 이거를 신중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행할 바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식으로 행하는데 여기서의 지식은 땅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및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믿고 아는 자가 되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전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죠. 요한복음 1장에 그걸 다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그분의 입의 말로 모든 것이 다 지어지고 하나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으니 예수님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샘 그리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아들이 되셔서 그리스도라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했고 그 하나님이 오심하고 약속했던 하나님이 실제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하늘의 것을 말한다 하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한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지식인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슬기로운 자가 돼요. 왜? 이 지식을 아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지식을 말한 거예요. 그게 믿음을 말한 거지만 그런데 바요나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성령이시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지식을 온전히 깨달아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지면 지식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행하느냐 여기서 행한다는 건 율법으로 행하는 것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저 이스라엘이 가진
율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체로 행하는 모든 법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주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지식으로 내가 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느냐 아니냐 그 말이죠.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야? 아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 이런 사람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방법을 자기가 옳다고 계속 말하죠.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세상에서 얻은 지식은 세상에서 얻어진 지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래야 알 수가 없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죄의 담이 막혀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다 소경이 되었거든. 장님이 되었거든.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장님이라고 그러잖아. 소경이라고. 너희가 본다고 함으로 소경이 되어졌다고 말해요. 차라리 38년 동안 소경이 되어졌던 이자 같다면 차라리 너희가 눈을 뜨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준 것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준 것 이상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안다고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미련한 자가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의 것 아무리 말해도 다 미련한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온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어디서 왔습니까? 거짓 아비. 악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에요.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지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락이 되느니라. 여기서 사자, 사신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는 사자는 메신저,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하는 자이지만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다. 예언을 하나님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말하는데 많은 말 중에 거짓이 많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거 분별하기가 참 어렵죠. 이와 같이 악한 사자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재앙으로 이끌어가죠. 참된 길로 이끌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은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대적했잖아요. 그때 한 것이 뭐죠?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 주의 종인가? 그걸 나타낸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나타나듯이 많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배우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들이 결국은 재앙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재앙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욥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욥기 5장 12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교활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 지혜를 계략을 짜도 그들의 계략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했죠. 계략을 짜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무너뜨리지 않게끔 하십니다.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을 무너뜨리고 압살롬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비를 대적하고 반역한 자, 그 반역자가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 안에서 역사한 건 사탄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의 영이 역사를 하는데 이 영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훔쳐서
자기를 따르게 해요. 거짓말로, 거짓 메시지로 자기를 따르게 하지만 재앙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재앙에 이르고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도 다 재앙에 이르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잘 아시는 이 양약 단어를 딱 하면 생각나는 거, 생명나무에 잎사귀는 양약이 된다. 에스겔서 47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22장에도 나와요. 생명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는 양약이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늘의 보좌에서 말씀이 흘러내리는데 그 말씀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 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흘러내리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그 강가에 심겨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시절을 쫓아 달마다 과실을 맺어서 생명 과실이 되어지고 잎사귀는 사람들을 살리는 양약이 되어진다. 잎사귀가 뭐냐면 옷이에요. 죄를 졌을 때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었죠. 사람들이 자기 수치를 가리게 해서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건 전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나옴으로 인해서 살아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가 되는데 이 거룩한 세마포를 계시록 19장 8절에 선한 행실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잎사귀는 선한 행실이구나. 이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옴으로 그들도 살아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잎사귀가 양약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악한 사자예요. 충성된 사신이에요. 주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바로 전달하는 사신. 이 사신은 영어로 엠베서더, 대사.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할 때 그 나라의 국권을 입고 가서 일하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권세를 입고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나와서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늘 복음을 말하는 대사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자니까. 생명만 나타내야 되니까. 예수 믿습니다 해놓고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기인 거죠. 아직은 생명을 못 나타내는 아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라 그래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는 지식은 즉 하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입어서 오직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하늘 말만 나오고 살리는 말만 나오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만 나오고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양약이 되어질 만큼 생명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훈계를 하실 때 그 훈계를 경히 여기고 그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 저버리는 사람, 궁핍과 수욕이 따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내 말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전했는데 십자가를 외면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요. 생명의 길을 줬는데 그 생명을 저버린 자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궁핍과 수욕만 따른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존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나타나는 개하고 돼지. 개는 토한 것을 다시 가서 먹고 돼지는 몸을 씻었는데 다시 가서 그 구덩이에서 뒹굴르는 걸로 표현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었는데 복음으로 깨끗함을 얻었는데 다시 뭔가 율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 그게 개예요. 내가 깨끗함을 얻었는데 다시 육적인 것을 추구해서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돼지예요. 하늘의 것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찾지 말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찾으니 개하고 돼지가 된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가 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해서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아들이고 슬기로운 자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계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주님이 계속 경고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아야 될 걸 2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말해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거역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래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것은 지혜로운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람을 말할 수도 있죠. 예수님과 계속 동행을 한다면 주님의 지혜 말씀을 계속 받게 되겠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에 오직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예수님과 주고받고 믿고 동행하는 사람은 의인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혜를 계속 얻어요.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죠.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준대. 그래서 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이렇게 공급받은 사람과 또 함께하면 그 성령의 사람과 같이 하면 나도 같이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같은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미련한 자와 사귀어서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모르고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 다른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미련한 자하고 사귀어서 결국은 재앙을 받고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21절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의인은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고 악인은 사망으로 영원한 불못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앙은 죄인을 따르게 돼.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너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느냐, 누구에게 속해서 살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분명하게 갈라져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죠. 생명의 길을 간 사람과 사망의 길을 간 사람, 의의 길을 간 사람과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지혜를 따라간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라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잘못 간게 되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말씀을 들을 귀를 내게 주시옵소서. 분별할 눈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을 따라가고 재앙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약속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재앙이 따르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한 사람, 의인은 그가 쌓은 그 산업, 의의 일로 인해서 열심히 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이게 다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을 부모가 했다 쳐요. 그러면 그 복이 자자손손의 천대까지 이른다는 약속을 주셨죠. 하지만 죄인의 재물은 이 땅의 육체로 해서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어요.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재물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죽겠죠. 근데 그 자녀들은 3,4대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선인이 될 것이냐 죄인이 될 것이냐. 내가 선택할 길은 주님이 주셨어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노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생명샘이 내 안에 늘 있어야 해요. 지혜로운 자는 생명샘을 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샘을 가진 자예요. 생명샘을 내 안에 가져야 돼요. 생명샘이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다는 얘기는 늘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23절에 보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 가난한 사람은 밭을 열심히 경작하면 양식이 많아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가난은 열심히 경작을 하면 재물은 많아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부리를 행하면 그 가산은 아무 의미가 없이 다 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가난한 자가 되시겠어요? 영적인 가난한 자가 되시겠어요? 육적인 가난한 자가 되시겠어요? 육의 것은 가난한 사람 열심히 일하면 돈은 벌고 재산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돈을 쌓아놨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게 유익하겠느냐?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늘 예수님을 찾고 늘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걸 알고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은 하늘의 것을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게 채우고 채워서 생명이 풍성해지게 되잖아요. 말씀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충만해지면 성령도 충만해지거든요. 이런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가 못해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어떤 사람이 되시겠느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로부터 8절까지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8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잘 되게 하려면 징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10절에 말하자 자기의 뜻
때로 징계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그 거룩함에 내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돌아가면 주님이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점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더 거룩해지니까 성령께서 더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25절 말씀 의인은 포식한다고 말해요. 의인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말씀을 받고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배불러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배불러야 돼요. 만족감이 와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포식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근데 악인은 배는 줄인대요. 악인은 말씀을 못 먹으니까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물이 없어 가람이 하며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비틀비틀 여기를 가야 되나 저기를 가야 되나 어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믿어야 되나 마음은 공고하고 힘든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이게 다 주님의 온전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자이냐. 의인이 돼서 배부른 자는 내 안에 생명샘을 보신 자예요. 거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말씀이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그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면 주님이 또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신령이 물된 농산이 되어져서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니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생명샘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샘을 가진 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간구하겠어요. 아버지, 진실로 주님 내 안에 생명샘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늘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생명샘을 가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양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생명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심령의 생명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받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으로 우리가 믿는 모양을 가진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주신 십자가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길만을 가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에 가신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어서 의인은 배가 부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심령이 배부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방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진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명철로 견고하게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지식으로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심령이 배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된 동상과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악한 것을 따라가고 땅의 것을 따라가는 자는 줄이고 저들은 재앙을 만난다 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지금 재앙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심령과 그 육체도 가정도 자녀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우리 심령의 생명샘으로 모시고 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지식으로 그 교훈으로 사는, 그리고 그 교훈의 훈계를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서 주님 안에서 충만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또 깨우치고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그 훈계를 기뻐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심령의 생명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넘쳐나서 배부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혼돈케 하고 흔들어대는 많은 역사 속에서도 절대로 미혹받지 아니하며 아버지께서 제시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재앙을 만나나 아버지와 결단코 우리는 그 재앙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 생명으로 풍성하여져 배부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선한 행실만이 생명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길에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하고 바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길에 예수님만 나타나고,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걸음걸음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한 걸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걸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생명의 빛만이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만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